2022년 11월 26일 맑음. 오늘 벚꽃에서 열리는 벚꽃 페스티벌에 다녀왔다. 짝눈이 떠오르는 벚꽃에서 열린 페스티벌이라고 하니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다. 드디어 벚꽃에 도착.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어린이 스포츠 놀이기구. 자, 몸 좀 풀어볼까? 살짝 배가 고픈데? 어? 저기 맛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뭘 먼저 먹어볼까? 지금은 김장철. 김장하면 보쌈이지.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어묵국물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이번엔 집밥 체험. 선생님께서 내가 잘한다고 칭찬해주셨다. 집을 엮어서 만드는 집신과 복돌이도 만들어보고 싶었다. 어? 이거 무슨 소리지? 마술사 마술공예 인자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누의 맛을. 집중 휴집중. 커다랗고 많은 비빔밥을 만드는 공연도 보고 풍선공연도 너무 좋아. 이곳에 오면 빠지지 않는 코스 한복입기. 오늘은 사또로 변신. 여봐라, 저자를 오게 가둬라. 에헴. 재밌다. 드디어 쌍룡 등장. 이쁜당당 언제 봐도 멋진 쌍룡. 쌍룡과 진영 촬영 찰칵. 꽃대의 소문중 잘 보존되어 있는 장신것도 보고 쌍룡을 바라보면 멋지게 지내도 됐다. 쌍룡과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이다. 돌아오는 길은 우자이 체험도 하고 소 테마 공원에서 다양한 소와 인사도 하고 전망대도 올라가고. 그래도 아쉬워. 어린이 놀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또 놀았다. 벚꽃제의 하루.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난 아직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게 많은데. 성룡아,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